네, 오늘도 뭐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하락이 3명이고요. 보합이 2명입니다. 먼저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하락장 예상하면서 심택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하이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은 전문가 하락장 예상하면서 현대건설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적시 상무 역시 하락장 전망하면서 은행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대성 미생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테마의 현상철 본부장 데일 테마가 아니고요. 대한투자그룹으로 3명이 이직을 하셨군요.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그리고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현상철 본부장님. 자, 국채 금리 쇼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제 5%를 돌파했다는 이 소식과 함께 이제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번 주 증시 또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일단 달러와 강세로 인해서 일단 원화 가치가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일단 외인의 국내 증시의 수급이 좀 돌아오는 시점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일단은 국내 증시에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줘야지만은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 19일 날에 이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그리고 금리가 높은 수준은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상 이런 매파적 발언으로 인해 지금 추후에 일단은 추가 긴축 가능성을 좀 열어두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또한 국내 증시에는 악재 요소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호재로 증시가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호재보다는 악재들이 훨씬 더 많이 깔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개인 투자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일단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지금 반대 매매가 지금 굉장히 역대 최고 수준으로 좀 급증이 나온 부분이 존재를 하죠. 뭐 이틀 사이에 일단 8천억 원이 넘는 반대 매매가 좀 발생을 했었는데 이 또한 지금 국내 증시의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데 있어서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이런 반대 매매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나올 경우에는 어느 정도 주가가 급락이 나온 뒤 기술적 반등은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체크해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난주와 같이 전략은 동일합니다. 같은 종목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를 우선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손절가를 만약에 이탈을 할 경우에는 좀 현금 확보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규 종목을 진입할 때는 지금 테마주 장세이기 때문에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비중은 적게 그리고 하단은 좀 짧게 대응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악재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대응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우 사장님. 네, 오늘 뭐 시장, 그러니까 이번 주도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우선은 지금 지난주에 시장의 좀 악재 부분이 오늘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 투자자 중심의 이제 그 반대 매매 이쪽에서의 어떤 시장이 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좀 집중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소형주에 대한 접근하는 부분이 좀 약간은 좀 그 선뜻 손이 안 나가는 건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금리 급등이나 또 이제 여러 가지 주요 경제 지표가 좀 발표될 때인데 물론 경제 지표 좋아졌을 때의 이 금리가 상승하는 구조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의 이 긴축에 대한 통화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이 좀 유지는 되겠지만 오히려 지금 경기에 대한 어떤 확신감이 또 이제 다시 한번 그 위험 자산 쪽에서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봤을 때도 이 지정적 리스크가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매물이 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어떤 뭐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이제 또 항상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 초반에 어떤 투자 심리를 불안하게 하고 그 이후부터 완화되는 과정을 봤을 때도 이 화방 그 경직성은 유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미국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델타 실적 발표하죠.
이번 주에 그리고 우리나라도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현대차 또 SK하이닉스 주요 기업 실적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분위기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제 보합세를 말씀드리지만 약보합 양상에서 잘만 하면 기술적 이 매수세로 반등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성훈 차장께서는 약보합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상철 본부장님.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신택이라는 기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및 통신기기용 인쇄 회로 기판이 PCB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간단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DRAM 등의 메모리 칩을 확장시켜주는 이 모듈 PCB와 각종 반도체 칩을 이제 조립할 때 사용되는 패키지 이제 서브스트레이트 기판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출 비중이 꽤 높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영업이익이 전분기가 이제 적자가 나온 부분이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 이제 3분기부터는 좀 큰 폭으로 개선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30억 원 이 흑자를 좀 기록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이러한 본격적인 메모리 시장 업황 회복세를 보이면서 영업이익이 좀 증대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등 추세에서 일단은 진입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2분기를 저점으로 인해서 4분기에 이제 회복 방향성이 이제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 재고 조정 같은 경우 2분기에 조금 마무리가 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부터는 일단 생산량이 점차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 위주로 조금 매수하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신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꾸준하게 이제 기관에서 러브콜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우상향 추세에 올라타서 간단하게 대응을 해보시면 된다. 그래서 눌림목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좀 하시면 되는데 지난 거래일 때 좀 음봉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조금 내려와 줬기 때문에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심텍 오늘 관심 정보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하이브를 좀 말씀드리고 하겠는데요.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 엔터 사사 중에서도 시장 예상치,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에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그런 폭이 좀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하이브에 대해서 좀 증권사들 전망도 많이 엇갈리고 있죠. 이 BTS에 대한 공백기에 대한 실적 우려감도 있겠지만, 근데 오히려 지금 뭐 뉴진스 그리고 이 비 뭐 9월달에 컴백했던 걸 봤을 때도 이 앨범 판매량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작년들에 비해서 48%가 늘었죠. 뭐 그렇기 때문에 BTS 공백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 신규 아티스트 라인업에 대한 기대감을 오히려 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아티스트의 컴백이 10월과 11월달에 집중돼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보다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기 때문에 이 3분기 실적 조라기보다도 올해 연말 에 대한 4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오히려 들어가도 좀 편한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오늘 하이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